네, 미국 안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인 등 에이시안들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가 급증한 오늘의 미국인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년 전 흑인 수백 명이 숨진 1921년 오클라호마주 털사 인종학살 100주기를 계기로 인종차별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미 중남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주 털사 그린우드는 100년 전인 당시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한 흑인 동네였습니다. 주민 상당수는 남북전쟁 뒤 탈출한 흑인들이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불을 일구며 가정을 꾸렸는데요. 하지만 한 흑인 청년이 백인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뒤 백인 우월주의자 KKK당과 현지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죽이고 집과 일터들을 불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 100에서 300여 명의 흑인들이 숨졌고 1만여 명 이상이 집을 잃어야 됐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며 현장을 찾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는 흑인 사회로부터 부와 기회를 박탈하는 데 있어 자신이 해왔던 역할을 고려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반성했습니다. 이어 소수민족 소유사업의 후원과 사회기반시설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기회 확대, 인종형평성과 환경성의 촉진, 또 경제적 접근 촉진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흑인 사회 아동과 가정부, 중소기업 자본 제공도 강조했는데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현장을 찾아 당시 생존자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확인된 미국 내 흑백 갈등은 여전하고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 구조를 바꾼다는 그 약속이 결국 공연불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